검은색과 흰색 머리띠를 두른 양양 지역 주민들이 남대천 둔치에 모였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승인을 요청하는 현수막을 들고 환경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사람이 사냥보다 못하냐? 환경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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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로 결론나자 분노한 지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환경부를 규탄하는 강원도민 궐기대회가 11일 오전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모형을 불에 태우는 화형식에 상여까지 등장했습니다. 양양군은 환경부의 잣대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는 반대로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는 신갑형 송전선로 사업에는 환경부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송전탑 몇백 개는 허가해주고 고작 송전탑 6개를 빼기 안 되는 케이블카는 허가 안 해주고. 이날 집회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원주와 횡성지역 사회단체까지 합류해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원주는 40년 전에 횡성 인근 지역에다가 지방 상수도를 설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횡성 군민들은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환경부의 규제 기준을 두고 지역별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투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노지영입니다.